곤란한 일이 여권에 벌어졌을 때는 목 감기 걸리셨다고 예. 하고 한 이틀 정도는 인터뷰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. 예. 한동훈 대표랑 안 친하시죠? 저요? 자, 그러면 어제 만찬장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거의 뭐 바로 옆자리에 계셨던 것 같은데 사진 찍힌 것도 보니까요. 그분 한번 전화 연결로 짧게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국민의힘 장동혁 최고위원 전화 연결이 돼 있을 겁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아유 오랜만에 뵙습니다. 네, 조금 전에 이렇게 소개하시는 거 들었는데 네. 뭐 저도 고기는 좋아합니다.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현장 분위기를 장성철 소장님보다 많이 알지 못하지만 뭐 현장에 있었으니까. 네, 우리 저 장동혁 네. 위원님 지금 시간이 네. 없거든요. 네. 예, 혹시라도 오늘 저희가 여쭤보는데 답변하기 좀 민망하거나 아니면 좀 애매해서 조금 막 이런저런 말로 이렇게 돌리실 것 같으면 차라리 패스를 외쳐주시면 저희가 바로 그냥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. 예, 더 힘들게 해드리지 네. 않겠습니다. 저희가. 네. 네. 자, 우리 함께해 주신 우리 장성철 소장님, 김준일 평론가님, 신혜영 기자님 그리고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다 여기 지금 현재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. 이분들이 네네. 어쩌면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. 네. 답변 어려우면 패스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. 일단 네네. 어제 분위기 굉장히 다른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대통령실에서는 화기애애했다. 그런데 국민의힘 참석자 쪽에서는 분위기가 썩 좋지 않고 썰렁했다.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정확하게 우리 장동혁 최고위원 보실 때는 분위기 어땠습니까? 뭐 다른 평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네. 뭐 그간의 만찬에서도 뭐 따로 뭐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는데 다만 그간의 만찬과는 조금 뭐 형식은 달랐다. 네. 처음에 뭐 당대표나 원내대표 아니면 대통령께서 뭐 모두의 인사 말씀을 하시고 뭐 그리고 이제 식사를 했던 것과는 달리 어제는 뭐 그런 뭐 앞에 모두의 말씀을 하시는 절차는 없이 곧바로 식사를 뭐 했던 것 같고요. 아, 밥만 드셨고요. 어쨌든 뭐 바로 식사에 들어갔습니다. 아까 한동훈 대표는 네. 모두 발언 같은 걸 좀 준비를 하고 어제 만찬에 참석을 했던 거예요? 제가 뭐 만찬 끝나고 나서 구체적으로 뭐 말씀을 준비했다 안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은 건 아니지만 예. 한동훈 대표가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취지를 종합해 봤을 때는 뭐 당연히 그간의 뭐 만찬에서는 그래도 뭐 당대표나 원내대표, 뭐 대통령께서 일단 모두의 인사 말씀을 하고 식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어제 뭐 나름 그거에 대비해서 말씀을 준비한 것으로 저는 느꼈습니다. 아, 준비는 했는데 못 하셨고요. 뭐 어쨌든 그런 순서는 없었습니다. 아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어제 대통령한테 한 얘기가 몇 마디나 됐습니까? 길게 따로 말씀하신 것은 없어서요. 그냥 뭐 대통령께서 뭐 이렇게 아이스 라떼를 드실 때 뭐 감기 걸리신 것 같은데 네. 뭐 아이스로 드셔도 되겠냐 뭐 이런 뭐 질문을 하시거나 뭐 체코에 가셨을 때 관련해서 뭐 한두 가지 질문하시고 아, 아이스 라떼 뭐 말고는 뭐 크게 기억에 남는 얘기가 없었군요. 뭐 이렇게 현안이나 네. 뭐 이렇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뭐 원전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하시거나 뭐 대화를 하신 것은 없습니다. 지금 이제 요즘 뭐 의료라든지 뭐 굉장히 심각한 사안들이 많잖아요. 특검이라든지 등등등 정치적으로도 그런 얘기는 예, 예. 아예 없었습니까 어제? 근데 제가 여러 번 만찬을 참석하면서도 예. 특히 이제 지도부 격려 만찬이나 새로 지도부가 구성되고 만찬했을 때는 뭐 그런 무거운 현안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보다는 뭐 격려하는 성격의 만찬이었고 뭐 어제도 야외였고 뭐 네. 또 테이블이 길게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인원도 많았기 때문에 뭐 집중해서 어떤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예. 그 이전의 만찬에서도 지도부 격려 만찬 성격이었을 때는 따로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네. 뭐 그런 상황일 것으로 예상하고 한동훈 대표도 만찬 전에 좀 독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예. 그래서 격려 받으셨어요? 저 장성철입니다. 아 같은 또 장 그러시군요. 보고 계시네요. 네, 네 가족입니다. 격려 받으셨냐고요? 뭐 패스. 지금 지도부가
대통령실에 가서 네. 대통령과 식사하면서 네. 뭐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뭐 또 그러니까 격려받으셨네요. 여당으로서 뭐 야당과 이렇게 네. 싸우는 게 힘드시겠다. 뭐 이런저런 그럼, 말씀 들은 것이 저는 뭐 그것이 격려 아닐까 싶습니다. 네. 네. 아, 야당과 싸우느라 고생 많으시겠다. 이런 정도 얘기를 이제 해주셨고요. 사실 어저께 네네. 만찬이 쉽게 성사된 만찬은 아니었잖아요. 네. 한 번 또 잡혔다가 취소가 됐다 다시 잡히고 그래서 뭐 유난 갈등 얘기도 있었는데 그럼 어제 만찬에서 대통령만 주로 말씀을 하셨고 이 만찬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? 대통령께서 또 체코 순방을 다녀오셨기 때문에 네. 뭐 그 체코 순방에 대한 말씀 또 원전에 대한 말씀 주로 해주셨고 네. 뭐 다른 뭐 정책위장회 원내대표 또 일부 최고위원님께서 뭐 그것과 관련해서 대화를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. 그 한 대표가 원래 6시까지 모이기로 했는데 더 일찍 가서 좀 기다리고 이제 마지막에 만찬 끝나고도 조금 독대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이제 기다렸다 이런 얘기를 또 들었는데 결국은 이제 독대가 성사가 안 된 거잖아요. 어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께서 두 분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여건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아, 대통령이 영 한동훈 대표랑 얘기하기를 좀 불편해하시는 것 같습니까? 뭐 어제 뭐 분위기로 봐서는 뭐 그렇다기보다는 결과적으로는 어제 대통령과 뭐 대표께서 두 분만 대화하실 수 있는 네. 그런 시간은 갖지 못했죠. 한동훈 대표는 계속해서 대화를 따로 좀 하고 싶어 하셨고 그 전부터 그 다음에 어제 현장에서도 밀집 가고 늦게까지 남아서 어떻게든 뭔가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대통령이 그걸 거부한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. 뭐 일부러 뭐 거부하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아 그러면 뭐 상황이 안 돼서 얘기할 시간이 없었다고 보면 될까요? 어쨌건 어제 상황이 네 두 분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으니까요. 네. 그래서 이제 홍철호 정무수석한테 한동훈 대표가 따로 또 독대 자리를 한번 만들자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성사 가능성이 있습니까? 대통령실에서도 이번 만찬 전에 독대는 좀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주셨고 뭐 그 말씀의 취지를 다 또 해석해 보면 네? 뭐 어느 정도 뭐 협상만 되면 협의만 되면 뭐 충분히 독대는 할 수 있다라는 걸로 읽혀지고요. 지금의 네. 상황이 여당의 대표와 대통령께서 만나서 해결해야 될 또 논의해야 될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? 네. 뭐 하셔야죠. 네. 예, 의원님 안녕하세요. 김준일인데요. 네. 좀 네. 궁금해가지고, 그러니까 네.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평소에 동훈이는 내가 제일 잘 알아.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, 뭐 한동훈 대표도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윤석열 대통령 내가 가장 오랫동안 잘 보고 안다. 이렇게 서로 잘 안다고 얘기하는데 이 독대가 이렇게 어렵나? 그리고 이런 식으로 꼭 해야 되나?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. 그냥.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그 개인 핸드폰 있잖아요. 뭐 체리 따봉폰이라고 불리는 거. 거기다가 전화하셔가지고 대통령님 한번 보시죠.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? 꼭 이런 식으로 뭔가 언론에다 얘기도 하고 격식을 차리고 뭐 이래야 되는 건지 굉장히 좀 국민들이 의아해하더라고요. 글쎄 뭐 주변에 있는 많은 의원들도 뭐 국민들도 두 분이 오랫동안 관계를 맺으신 분들이고 또 여당의 대표고 또 대통령이기 때문에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주 만나서 편하게 어떤 주제든 가지고 뭐 대화도 네. 나누시고 뭐 또 깊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. 네네. 네. 네, 의원님 저 성대모사는 이상민입니다. 아이고 반갑습니다. 네, 저는 성대모사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네, 네. 안녕하십니까? 대통령입니다. 아니 제가 이번에 어떻게 한동훈 대표가 만났는데요. 의원님 생각하시기에는 제가 다음번에 뭐 독대든지 만찬이든지 계속해서 만나야 좋겠습니까? 뭐 안 되겠습니까? 의원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저는 상황이 이럴수록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현안들이 있을수록 네. 자주 보시고 자주 대화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독대로 가야 됩니까? 독대로? 저는 뭐 뭔가 이렇게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네. 현안들에 대해서 깊은 논의를 하시려면 네. 두 분께서
만나시는 게 맞지 네, 않나 싶습니다. 의원님, 네. 혹시 네. 당정 관계를 설명하거나 윤석열 대통령, 한동훈 대표의 이런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이게 설명하셔야 되는 이런 자리가 혹시 좀 불편하세요? 힘드세요? 뭐 약간 힘들어 보여서 제가 네, 좀 패스하실 것 같습니다. 네. 뭐 저는 뭐 지도부의 한 사람이고요. 네네. 더군다나 최고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예. 저는 우리 당이 예. 대통령이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도 전 다 잘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제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어떤 언론이나 네. 뭐 이렇게 인터뷰하거나 발언을 할 때는 네. 저는 그런 부분에서 해야 맞고 네. 저는 그런 거 저런 것들을 다 감안하면서 네. 제가 발언하는 것이 지도부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아. 뭐 최고위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쩔 수 없이 뭐 하긴 해야 되지만 그 일들이 네. 저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네. 뭐 그래도 또 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아,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나에게 주어진 임무 하긴 해야 된다. 그러나 쉽지는 않은 것 같다. 이 정도 이해하면 될까요? 알겠습니다. 예, 예. 예, 최근에 네. 독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.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한다면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요구하는 건가요?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.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. 뭐 김건희 여사의 사과다. 뭐 예. 그렇게 하나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뭐 독대를 하신다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지금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네네. 네, 의원님 저 장성철입니다. 마지막으로 네네. 제가 조언 하나랑 아, 조언도 합니까? 질문 하나 이렇게 하나씩 드리겠습니다. 다음부터 네. 이렇게 곤란한 일이 여권에 벌어졌을 때는 목 감기 걸리셨다고 네. 하고 한 이틀 정도는 인터뷰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. 그런 생각이 아, 힘들게 연결된대요. 그래요. 컨설팅을 이렇게 하십니까? 네. 그리고 질문 하나 드리면 어제 네. 뭐 만찬과는 좀 다른 질문인데요. 네. 한동훈 대표랑 안 친하시죠? 저요? 아, 무슨 네. 말씀이세요? 한동훈 대표 바로 옆에 있는데. 친한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. 아, 알겠습니다. 아. 한동훈 대표의 생각을 그래도 가장 잘 아는 분이 우리 장동혁 최고위원이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맞죠, 어느 정도?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. 네. 뭐 그래도 늘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. 아, 네. 그렇습니까? 진짜 마지막 질문 네. 딱 하나만 더 드릴게요. 네. 아, 왜냐하면 우리 이제 장동혁 최고가 지난 총선 때 한동훈 비대위에서 또 사무총장을 했고 공천 실무를 아, 그렇죠, 총괄을 그렇죠. 했잖아요. 네, 네. 최근에 이제 또 뭐 공천 개입 논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아, 있는데 당시에 그 비대위 혹은 뭐 하여튼 이제 지도부에서 명태균 씨라는 인물을 알고 있었나요 당시에? 아, 이거 전화 끊으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. 그게 아니라 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은 공천을 했고 예.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로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고 예. 뭐 공천과 관련해서 지금 뭐 논란이 되거나 뭐 언론에 보도되거나 하는 분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뭐 알지 못하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따로 뭐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. 네. 혹시 뭐 저 김영선 전 의원 측이나 이런 데서 뭐 항의를 좀 많이 한다거나 이런 건 좀 있었나요? 그 우리 비대위 쪽에? 뭐 항의보다는 네. 뭐 김해로 재배치됐으면 좋겠다는 요구는 여러 차례 하셨죠. 그래서 하여튼 지난 저 총선이나 뭐 아 그 지난 그 전전에 그 보선 뭐 요까지는 뭐 잘 모르시더라도 하여튼 지난 총선만큼은 꽤 총선에 깊이 관여를 하셨잖아요. 네. 네. 그래서 그때 이제 막 얘기가 논란이 많았던 게 뭐 이철규는 뭐 윤 대통령 쪽에 사람들을 막 이렇게 넣으려고 하고 장동혁 뭐 사무총장님은 어떻게든 이제 뭐 막으려고 이런 이제 언론 뭐 추측 기사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? 네, 네. 그게 이제 지나고 보면 지금 이제 와서 이런저런 상황들을 보니까 진짜 그랬나 싶은 생각이 좀 있었는데 실제 그때 당시에 총선 전체의 어떤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어요? 아니면 전혀 그런 거 없이 좋은 후보들이 경선을 통해서 실력과 어떤 당선 가능성 이것만 고려했던 그런 공천이었습니까? 저는 공천하면서 한 가지만 생각을 했습니다. 몇 네. 명이 당선되느냐가 중요하긴 하지만 네. 그래서 우리가 다수당을 차지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몇 명이 당선됐냐보다 그분들이 당선되고 국회로 와서 의정활동을 할 때 그 의정활동하는 모습으로 국민들께 좋게 평가받아야 네. 최종적으로는 성공한 공천이다. 라는 생각을 가지고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공천을 했고요. 네. 저는 뭐
결과로서 저는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지금 공천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뭐 공개적으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우리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제 만찬 분위기 좀 전해주셨고 그다음에 끝으로 잠깐 뭐 지난 총선 뭐 공천 관련된 이야기 좀 있었는데 요즘 조금 어려우시겠어요? 뭐 김건희 여사의 뭐 공천 개입 의혹 같은 것들이 여기저기서 뭐 녹취록 무슨 뭐 정황들 이런 것들이 계속 보도 나와 그래서 공천 자체에 대한 신뢰도 좀 많이 좀 훼손됐다 이런 느낌도 좀 받으실 것 같은데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은 조금 뭐 겪고 계십니까? 아니면 에이 뭐 그건 뭐 다 지나갈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? 뭐 정치하다 보면 늘 어려운 일도 있고 이런저런 일도 만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.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어려운 것이고 뭐 그런 일들을 풀어내는 게 정치가 할 일이고 또 어떤 때는 역풍이 불기도 하지만 그 역풍을 또 순풍으로 만들어내는 게 정치가 아닐까 싶습니다. 네. 지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네. 어쨌든 최대한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어디 뭐 책 펴놓고 이거 책대로 읽으시는 건 아니죠 지금? 약간 뭐 정답 같은 것만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. 다음에 사진들이 다 써줘요. 네, 다음에 한번 다음에 한번 저희 스튜디오 모시고 말씀 좀 더 길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다음에는 네. 직접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함께해 주신 장동혁 최고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자.